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재촬영했어요. 마이크 안 켜서. 자, 오늘은 올 FW 시즌 리뷰를 하면서 정말 코디에 실제로 많이 쓰였던 제품들 위주로 키미 베스트 픽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 지원도 없고 제 솔직한 의견만을 담겠습니다. 어차피 제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제가 다 내 새끼들처럼 여긴 그런 아이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기에 이 컨텐츠를 찍는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키미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 제 베스트 픽을 품목별로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코트. 아, 물론 제가 추천했었던 그 비싼 제품들 라인이죠. 주방홈의 맥코트, 분해나던 인더로우의 더풀코트. 이쁘긴 이뻐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다 비싼 걸 골랐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을 해볼게요. 저는 무텐다드의 캐시미어 블렌디드 더풀코트 추천드릴게요. 컬러적으로 묵직한 그레이 톤에 유행 타지 않을 기장감으로 입문용으로 딱이더라고요. 다음 제품군은 니트입니다. FW 시즌 전 이상하게도 면 니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테디 에브리웨어와 인더로 두 제품 모두 추천드리는데요. 둘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사요. 인더로우는 너무 두껍지 않은 느낌에다가 실크가 섞여서 고급진 이너로 추천드리고요. 스테디 에브리웨어는 두툼한 두께감의 면 니트로 울 니트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입문용 니트로 추천을 드릴게요. 굉장히 실루엣적으로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니트라고 해서 혼용률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메조민에 대해 이 제품은 혼용률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합정 선비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진짜 만졌을 때 개 부드럽고 저 개 완전 부드럽고 실루엣적으로 총장이 길지 않고 여유로워서 휘뚜루 입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웨팬츠를 즐겨 입는 요즘 특히나 고기에 매칭을 해주시면 되게 잘 묻는 니트예요. 정말 제가 코디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개 부드러움을 아실 거예요. 다음 제품은 니트 가디건인데요. 인더로우의 니트 가디건. 물론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가격값은 합니다. 원사, 만듦새,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어디 하나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할 데가 없는 가디건. 그리고 폴브레이크의 가디건. 제 기준의 폴브레이크의 가디건은 가성비예요. 만듦새, 원사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편. 특히 저 터쿠아즈 컬러감은 품절이 났지만 구매하신 분들 참 잘 사셨어요. 유니크해. 다음 제품군은 니트 집업과 카라 니트. FW 시즌 핫템이었는데 3대장을 뽑으라면 저는 마티스 몽글 세터를 골라올게요. 마티스는 정말 탄탄하고 분해나는 집업 니트로 컬러감 또한 굉장히 제 취향이었고요. 몽글은 입문하시기 굉장히 좋을 듯한 아이템이었어요. 여유로운 실루엣과 파임이 깊지 않은 브이넥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세터는 확실히 세터의 맛으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버튼식 카라 니트를 내줬는데 이 제품 또한 휘뚜루하기 좋으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군은 후드. 이 제품은 리뷰를 따로 한 적은 없어요. 예아의 니트 후드인데요. 니트 후드이기 때문에 몸에 감기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주시면 캐주얼한 무드를 내면서도 후줄근하지 않고 포근한 느낌을 줘요. 뭔가 분해나는 라운지웨어를 즐겨보고 싶다 하신다면 니트 후드는 필수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제품군은 팬츠. 우석의 슬랙스들 제가 깔별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트렌디하게 정말 잘 뽑혔어요. 여유로운 실루엣의 긴 총장.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한 사이즈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유롭게 입었을 때 이쁜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우석 팬츠는 가격이 있었던 만큼 가성비 제품 추천은 무텐다드 치노 팬츠. SS 트렌드 영상이 곧 나올 예정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추천하는지 아실 거예요. 면 팬츠가 옷장에 추가되면 데님 슬랙스 면 팬츠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디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무텐다드가 가성비 입문템으로 괜찮더라. 다음 제품군은 데님. 피스워크 하면 예전에 그 슬림했던 걸 생각하면 저는 약간 기피했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바뀌었던 좀 여유로운 실루엣의 긴 총장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적당한 곱창징에 부츠 신어주면 완전 제 취향이거든요. 그리고 기본템 느낌의 데님 추천을 한다면 저는 브랜디드의 1898 데님.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이라고 하지만 절대 엄청 와이드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템 느낌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렇게 와이드 스트레이트 실루엣 유행타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군은 슈즈. 브랜드의 시티보이를 제가 진짜 다양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코지한 분위기를 내주기 좋은 가성비 제품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차분한 무드를 즐기신다면 조세트의 헨리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겨울 시즌 이런 스웨이드 슈즈 하나만 있다면 겨울룩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발끝까지. 자, 그리고 이 슈즈 빠지면 섭하죠. 그라더스. 압니다, 알아요. 가격이 사악하지만 사악한 만큼 난 뽕 뺐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코디들을 봐. 이 무수히 많은 코디들을 봐요. 다 그라더스. 그만큼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조던 이제 조금 질렸어. 하지만 그라더스 슈즈는 가격이 있는 만큼 매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실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베스트 픽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다뤘던 다른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에요. 추천해요. 하지만 진짜 제가 코디할 때 아, 막 끌어다 썼던 제품들로만 추려봤습니다. 돈 썼는데 뽕 뽑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컨텐츠는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계속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봄까지 생각하는 쇼핑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제가 입고 있는 옷 궁금하죠? 맨날 댓글 달리다가.